밥 먹자. 아버지, 이거 뭐 국이 억수로 맛있지 않습니까? 저, 어머니, 국이 엄청 맛있는데 이거 뭐 무슨 국입니까 이거? 묵국입니까? 나 도저히 못 참겠다. 어머니, 아버지! 어머니, 아버지는 이런 분위기 지겹지도 않십니까?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고. 도대체 싸운 사람처럼 와 이럽니까? 싸웠다. 뭘 꼬라고? 밥 먹자. 이 집에 아주 이상한 기운이 실례합니다. 지나가는 소승이 어머니. 지나가이소. 예. 자, 아버지. 어제 인균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이쁜 여동생이 있다 아닙니까? 근데 억수로 부러운데 우리 집도 여동생 하나만 있으면 더 대화도 많아지고 화목해질 것 같은데 귀여운 여동생으로다가 하나 놔주시면 안 됩니까? 아까 뭐하냐? 동민아, 아빠 술 끊었다. 보소, 반주하실래요? 어, 네! 아무래도 이 집에 아주 불길한 기운이.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게. 저 이런 말씀까지 안 들으려 했는데,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랍니다. 야, 지금 무슨 소리가 지금? 에? 학교에 일진 아들이 있는데 걔들이 맨날 저 때리고 돈 빼들고 괴롭혀가 학교 가기 싫습니다. 이 자식은 이거 누구 닮아가 이러노 이거? 야, 이 자식아, 네가 이렇게 맞고 댕기라고 어렸을 때 태권도장 보냈나? 이 애비는 학교 댕길 때 부산 이 전체 고등학교 통이었다. 이 애비가 딱 나타나가 이 주먹 한번 불 끈치면 아들이 다 겁먹고 도망갔다 아이가? 이 애비가 학교 댕길 때 별명이 뭐 있는지 아나? 바보 대고.